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죠.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여러 사람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 가라.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고 임금들 앞에 서야 한다. 무슨 자격으로 서죠? 고급한 학자로 상류사회의 신분으로 서지 않습니다. 죄수로 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역설들이 우리 현실에 매주 할 것 없어요. 매일 반복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거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했으면 회개하십시오. 민망해하시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걸 견디십시오. 억울한 일을 견디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뭐 뭘 만들어낼 것 같지 않습니다. 수치밖에, 오해밖에 만들어낼 게 없는 것 같은 그 일이 일을 한다.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다. 하나님이 약한 것들로 일하신다. 사단의 가시 빼줘서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 감수해라. 기독교 신앙이 감사가 없고 원망으로 가득 찬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저주하는 여러분들의 약점과 어떤 실수들과 어떤 한계들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